바이오플라스틱. 해조류 플라스틱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수준 높은 생분해성을 갖고 있어서 바다에 들어가면 킬레이트와 되어 완전히 용해되므로 해양 생물이 해를 끼치지 않으며 매립 시 미생물의 60배, 61일 내에 자연 분해가 되며 소각 시에는 유해 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장점을 주고 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지.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 해조류 화장품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해조류 화장품.